엄마가 불렀다 팀들끼리 말씀하고 계셔. 오늘 또 이게 조기탕 같은 거 이렇게 또 해주시고 처음 맛보는 거지만 정말 나는 저게 과연 정말 저게 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저기, 처음 들어본 거고 조기국이 과연 처음 맛을 보는 건데 너무나 뭐 반전이 있더라고. 오늘 먹어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낮에는 조기국 먹었어. 조기국을 조기? 조기 조기국 그 조기국을 직접 끓이셨거든. 조개가 아니고 조기? 조기 조기? 들어봤어 조기국? 삼조기 그건 말이야. 조기국.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 맛이 그 짭짤이 맛있거든. 맛있어. 좀 있어 남은 거 이따가 좀 끓여서 한번 조금만 먹어봐 그럼. 조금만 먹어봐 그럼. 먹을 거 너무 많다. 너무 많네. 짜장 있지 뭐. 짜장은 다음에 또 불러라. 아니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짜장하고 다음엔 짬뽕 하면 되잖아. 알았어. 그것도 우리도 시청률이 좋았잖아. 시청이 엄마가 불렀다가. 엄마가 불렀다 시청률 좋았죠. 아주 좋았잖아. 네. 뭐 40%가 넘고 그랬으니까 그럼요. 뭐 내가 그때 듣기는. 인정을 해야 그러면 시끄러울 일 없어. 아유 나 졸려. 왜 상물이고 자니까. 당신이 아예 변심해 버린 게 아닌가. 어디 보자고. 이게 처음에 섭외하실 때는 쌍둥이 역할이라는 걸 다 알았잖아. 그럼. 난 자신했어. 서로 닮았다고 또 비슷하니까 또 모습이. 김수현 씨가 뭐 배역할 때는 벌써 김수현이도. 그럼 벌써 이미 그럼. 뭐 갑자기. 둘이 톤이 비슷하고. 갑자기 캐스팅이라는 게 없지. 이미 안중에 다 두고. 생긴 것도 두둑한 게. 맞아요. 쓰리 말고 따라 나와 앉아 있어.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찬성해. 다 찬성하기로 했어. 일석이석이잖아. 일석이석이지. 네. 재밌겠어요. 재밌었어.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저 김상중이가 아니고 임채무 씨가 내 남편이었잖아. 거기서 어디서? 그래 임채무. 엄마가 불렀다 해서 그랬어요. 난 임채무는 생각도 안 나. 임채무 씨가 내 미국 가서 나 버리고 나간 남편. 그래서 왔는데 선물을 가져온 게 뭐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는 것. 사탕 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김수현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썼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막 내놓으면서 이거 막 하는 거 생생내면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졌냐 이놈아 막 그러고 아유 하여튼 아유 폭탄주 한 잔 마시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예? 예? 일수 형이 뭐 가져 고진감래주를 해줘가지고요 나 나 그때 급성 황달 걸렸잖아. 그랬어요? 엄마가 불났다 할 때. 그랬어? 나 또 처음 듣네. 황달이 왔어? 정회관에서요. 네, 우리가 이제 회식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폭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먹었는데 날 보고 이거 한 잔 드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이건 고진감래주요. 고진감래주. 그러니까 뭐야? 레몬에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소주에다가 콜라에다가 뭘에다가 뭐 몇 가지를 섞어서 주는 거야. 마셨지. 몇 잔을 마셨지.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골프를 나갔어요. 골프를 나갔는데 모든 게 노래. 오. 모든 게 노래.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공도 노랗게 보이고. 그래서 나인만 돌고 못 쳤어요. 어, 급성으로 뭐가 왔구만. 예. 그리고 와서 병원에 갔지 그 이튿날. 아이고 입원하셔야 되겠어요. 그 정도에서. 급성 황달이 왔대. 급성 황달이 왔대. 근데 그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사령장에 오셨는데 군사를 왔네. 사람이 노래. 노래. 그때 고진감래주 해줘가지고 나를.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에 그냥 마시게 되는 거지. 멤버 좋고 분위기 좋고. 아니 약주는 좀 하시잖아. 아 원래 하죠. 잘하시지. 그럼. 잘하죠. 근데 폭탄주 정도는 내가 먹었는데 고진감래주라는 건 난 처음 봤어. 그건 누가 붙인 이름이야 고진감래라고. 지가 해놓고 뭘 줘 누가. 제가 만들었어. 그럼 지가 만들어주고.
아, 그랬네요. 그런 아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술 안 먹어. 술 안 먹어. 띵디딩디딩디딩. 아. 오, 얼었네. 조심해. 얼었어, 네. 얼었어, 얼었어. 와, 와 맛있다. 저는. 와. 와. 장자패기의 달인이야. 와, 이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잘 뺐어. 아, 이따 요거 피우려고요. 어, 그래, 그래. 요거를 다 쌓아놓고 피워드릴게요, 불. 호. 네. 우리가. 예. 이거 저쪽 집에는 이거 뭐지 벽돌 이렇게 가름막이 있으니까 예, 예. 바람 불어도 잘 타는데 예. 여기는 여기 허당이라서 너무 아~ 저기 불이 못 돼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좀 높게 살까. 아이고 중심이 죽어도 잠시만 여기 미끄러운데 자. 이 구멍을 다 뚫으면 좋은데 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안 무너져. 그럼 지그재그로 해야 돼. 응, 응. 지기지기지기지기. 지기지기지기. 지기지기지기. 야, 이게 선배님 멋지다. 아, 그럼요. 아, 아유, 뭐. 이 달라진 아빠를 보러 노마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노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욱이? 진욱이. 진욱인가요? 진욱이. 아니 좀 그때 내가 네.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한 10년 됐지. 아 통화한 게 10년 됐어요? 아, 그것도 아 야 너 그럼 나중에 그거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안 돼 이러더라고. 네. 거기는 바람구멍이니까 그냥 아 여기는 그러면 야, 거기는 바람구멍이니까 그냥 아 여기는 그러면 여기 바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 얘 얘기를 시켜놓고 무슨 바람구멍 얘기하고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니 그렇게 이게 신이 안 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 바람이 안 들어간다니까 예 안 해 그래가지고요? 예 네. 뭘 그래가지고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너 말고 딴 애들은 테레비 어? 우와 됐다 됐다 나가가지고 성공 저 내가 노마 했다고 짱 하고 짱 진짜 안 한다니 짱 안 해 아니 성공했잖아요 아니 성공했잖아요 아니 성공해서 얘 뭐 성공해 아니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드는 거지 성공했어요 벽돌을 가져오셔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게 됐겠어? 됐겠어요? 안 됐지 이거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야? 오 예쁘다. 어. 그래? 이거 저희 이거 뭐야? 간식 만든 거예요. 새우. 뭐야? 라면 딴 건데. 혜정아. 예. 네.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예. 짜장면을 해주신대. 오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죽을 해준다고 그랬어. 응. 두라. 추워. 어. 아, 그럼 반죽을 만들어야겠네요. 어, 응. 만들어. 야, 니네 혜정아. 어. 하나는 아니까 오늘 지금 오신 게스트 네. 남자인데 강부자 선생님한테 누나 해. 누구 같아? 같이 출연도 많이 했어. 누구하고요? 그 누나 하는 아, 남자분하고. 그럼 제인이 너 찾더라. 선우재 덕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5만 원 줄게. 내가 5만 원 줄게. 오! 오! 연배는 그 연배 비슷할 것 같은데. 누나 하니까. 누님 네. 누나. 잠깐만, 그럼... 아! 노주연. 오, 아니야. 예? 아니야. 하하. 누굴까? 미치겠네. 나 촉이... 7학년은 넘었어. 7학년은 넘었다고요?
그 와가지고 개인이 어디 갔어? 개인이.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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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개인을 찾았다. 김 씨입니까? 김 씨는 아니야. 아, 이 씨인가요? 이 씨도 아니야. 아! 서 씨죠? 아니야. 서도요? 서인석! 아. 아니야. 아니야, 니네 못 맞추면 이따 가서 봐. 아유, 아유. 이거 맞추고 올라가야 돼, 이 정도면은. 생각을 쭉 한번 깜빡깜빡 해봐. 아니 근데 뭐 한두 작품을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떠오르는 대로. 막 불러. 이렇게 했어. 대사를. 예? 라면 땅 드렸거든? 예. 라면 땅 줘봐. 그분이 대사를 이렇게 하던데. 라면 땅 이를 그릇 줘봐. 예. 맛있네요. 맥주 없나? 맥주? 맥주 없나? 아니 어저께 전화 통화할 때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일부러 안 했어요. 슉! 신구 선배님. 내가 연기를 하나야 못하니? 저는 맞추는 줄 알았어요. 쌤 연기 보고. 그지? 바로 맞추는 줄 알았어요. 어, 비슷했지? 안 나오네요. 개인은 어디 갔어, 개인은. 야, 너 안 떠오르냐? 네. 밖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저희가. 추워가지고 뇌가 얼었나 봐요. 5만 원 주기 싫어서 지금 어렵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진짜. 5만 원이면 짜장면에 몇 그릇이야. 와. 여 문제 조금만요 조금만요 잠깐만 예? 예? 내가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아는데 네. 혼자 사시니까 네? 음식 좁혀졌다. 잘하셔 좁혀졌다 혼자 사신다고요? 힌트 좁혀졌다 혼자 사신대요 부인도 있는데 혼자 살아요 더 좁혀졌다 되게 빨리 그건 하고 있어 나는 이, 마지막에 원에, 어떤 5만 원에 무슨 아니 그 5만 원 떠나서 이거는 꼭 맞추고 싶은 어떤 거 강한 그 강한 내 집념이 생겨서 아니 근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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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이제 나름 반죽에 도가 텄다 성겸이 형 아니에요 김성겸 현식이 형은 아니고 아니고 임채무 씨 아니죠 아 아니야 야. 가자. 집으로. 5분만 더. 예? 안 나와, 그 머리에서. 아니. 이미 내가 말하면서 힌트 많이 줬어. 아이. 아. 화났어? 화난 거 아니지? 내 5만 원. 내 5만 원. 어쨌든 반죽이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합니다. 지금 반죽 얘기하게 됐어.